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에 있는 주말 농장부지, 농막주택부지, 주말 텃밭부지 할 만한 땅, 참한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여기 이제 뒤쪽인데요. 뒤쪽에 한 4m 폭 정도 되는, 4, 5m 정도 되는 도로를 접해 있고요. 자, 우리 땅은 그 도로에서 조금 드러졌습니다. 뒤에 지금 축대공사 지금 쌓여져 있고요. 앞자락에는 지금 하천 정비공사가 이루어져 있어서 양갈래로 지금 콘크리트 옹벽 공사를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땅은 실평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허실이 없다 이 뜻입니다. 정기 인입 가능하고요.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될 것 같은데 인근에 지금 대구광역시 치수장이 있는데 상수도를 땡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에 우리 땅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뒤쪽에 도로가 상당히 넓어서 웬만한 대형차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그 도로보다는 덜렁하게 드러졌습니다. 모양도 동굴 방식이라기 예쁘게 생겼습니다. 자, 안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묵혀진 상태로 있습니다. 포크레인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, 그죠? 토질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자, 우리 땅은 저 낙동강 바라보이는 저쪽이 정남향입니다.
부지 면적은 258평이고요. 이곳의 땅 지목은 전입니다. 그리고 이곳의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입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땅 제일 긴 쪽이 57m 정도 되고 제일 넓은 폭이 한 25m 정도 됩니다. 뭐 용도는 간단합니다. 농막주택부지, 주말농장부지, 주말텃밭부지, 주말농장이나 주말텃밭이나 그기다마는 아따 이거 건조해가지고 나무가 바닥바닥하다. 자, 저기는 저쪽에는 지금 그 대구 그 상수도 치수장입니다. 치수장이고 우리 땅은 떨렁이 떨어져 가지고 뭐 평지형이다 보니까 뷰는 없습니다. 뷰는 없고 들판 가운데서도 조금 떨어져 가지고 뭐 그렇게 썩 나쁜 뷰는 아닙니다. 저쪽 이제 건너편에 이제 낙동강이 있고요. 이곳에서 이제 다섯읍내까지 10분 정도 하면은 들어갈 수 있고 성서계대까지는 그것도 뭐 한 10분 1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가깝잖아요, 그죠? 자, 뭐 안에 묵혀져 있어 가지고 보여드릴 게 없다. 자, 이거는 이제 포크레인 와가지고 싹 걷어내고 폐비닐 저런 건 또 삐껴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고 로타리를 한번 치고 이름을 타서 농사를 바로 지으시면 됩니다. 포크레인 뭐 한 반나절만 하면 되겠다. 반나절 하고 인부 하나 사가지고 폐비닐을 지금 걷어내고 자, 보여드릴 게 없다. 자,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양쪽 그 여기도 물이 흘러 내려오고요. 저쪽에도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고 중간에 지금 있는 땅입니다. 두 물이 모인 자리에 있는 땅입니다. 두 물이 모이는 자리에 있는 땅이다. 한 1m 정도 들어앉혔어요, 우리 땅은. 이쁘죠? 자, 여기는 묵혀 있는데 저쪽에는 누가 그 텃밭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. 자, 여기가 이제 제가 처음에 스타트 한 곳입니다. 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. 물량이 제법 내려온다, 그죠? 물은 안 깨끗합니다. 자,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 대구 인근에 주말 농장, 그 다음에 농막주택부지, 또 주말 텃밭 할 만한 땅. 이곳의 땅값은 상당합니다. 상당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구 인근으로 전부 땅을 많이 찾으시니까 땅값도 많이 올랐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낙동강 그 자전거 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십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다사 읍 문산리에 있는 주말 농막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부동산 꿀팁도 멋진 매물,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